샬롬, 오늘은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게 주는지 증거하면서 소망과 도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하반절인 30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내리는 기적과 이적을 어떻게 했는지를 증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첫째, 믿음의 제단을 회복하고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럴 때 오랫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인의 영적 싸움,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싸움을 했습니다.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정말 유난스럽고 소란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송아지를 잡아서 포를 떠서 그 위에 그 마른 번제물에 불이 내서 다 태우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거나 신이 아니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면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신이라 그러면 아무리 밤새도록 불로 질러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관념적인 상태다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죠.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있고 잡신, 사이비, 가짜 신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들이 이불 내린 실험을 응답했던 것은 그들도 불을 내려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서로 있다고 믿어서 선지자들, 선지자가 뭡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고,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그럼 누가 크냐? 바알이 크냐? 여호와 하나님이 크냐? 비승비승했으면 불이 대충 서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은 가짜 신이고 사이비고 악한 신이고 하나는 정말 공의의 신이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장하시는 신 중의 신이라면 절대로 불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고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몸을 상해서까지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했어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치성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야 네가 혼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세상에는 영적 싸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엘리야는 그것을 지켜보던 허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누가 쌓습니까? 엘리야가 쌓습니다. 백성들은 돌을 날라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보는 것도 함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뭡니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가 몸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만들었을 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쌓을 때 돌을 12돌을 쌓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줄때 너희 자손, 열두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퍼질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냥 단발맞이 비명으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룩해진 모습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려면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깨진 그릇이라면 크든 작든 아무리 위에서 물을 부어줘도 흘러내려서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깨진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흠이 무엇인지,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나의 불신이 뭔지를 돌아보고 먼저 회개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첫 번째 회개하고 돌아보시고요. 두 번째,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종자 둘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주신 것보다 지금 시험, 불을 내는 시험보다 더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도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벌려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번제물을 놓고 그 뒤에 오히려 통 넷에, 큰통 넷에 물을 받아서 번제물을 나무에 부으라고 합니다. 천재 지변이나 또는 번개같이 갑자기 우연하게 터져서 번제물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터리 당첨되는 확률만큼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불가능한 간죠. 확률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번제물에 물까지 뿌려버립니다. 얼마 전에 서부에 산불이 났을 때, 캐나다에 산불이 났을 때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도도하게 산불이 밀려오는데 자기 집을 지키겠다고 작은 호스 하나에다가 지붕에 물을 뿌리는 집주인의 애절한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뜨거운 불길, 산불이 닿을 때 그래도 물기가 있으면 집이 덜 탈까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조금 덜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번제물에다 물을 듬뿍듬뿍 물을 붓게 만듭니다. 몇번 그랬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로 완전히 번제물이 물에 완전히 적시고 그 번제물에 물이 흐르니 제단 뒤에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불이 내려서는 이 번제물이 타지 않을 것이 됐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쫓겨서 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가 됐습니다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때 기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적용시켜 보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십시오. 왜 줄까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대답이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위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걸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간구하는 거잖아요. 큰 돈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왜?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혜롭고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건강하나 연약하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증거할 때그 기도가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이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기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셔서 응답받아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 그 기도는 은혜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풀이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서 응답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저주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저주가 될수 있냐고요? 응답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좋을 때 감사가 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긴 시간 드렸는데 딱이 한마디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구별할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 정말 기도의 사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저 번쩍 번개가 내린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려서 번제물, 소를 잡았던 번제물이 완전히 타고 그 주변에 돌과 나무와 흙까지 완전히 태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물을 번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목제물과 번제물이 다른 것은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 표현한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즉, 뭔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예물인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나서 뒤돌아서 뭔가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안 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드릴 때 그래서 단어가 지금 번제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이 내렸을 때 그때 불이 내려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이를 보고서 그때야 사람들이 두려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마지막 심판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마지막 심판 때 블루 심판을 당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당하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 할때그 불심판 앞에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니 믿으라고 했을 때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얘기를 하겠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으면 됐지. 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랑이 없네요. 무자비하네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왜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냐면 하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란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수종 드는 사람 선지자 한 명에 보통 수종 드는 사람이 한명두 명이니까 더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하방도 왔어요. 그를 지키는 군사들도 왔고 시종들도 왔어요. 엄청난 숫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 수보다 더 많은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엘리야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잡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아직 심판에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신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 천사도 없다, 악마도 없다, 마귀도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는 뭐냐면 그들이 제사 지내고 예물을 드릴 때 신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신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중의 신이요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회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범죄를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세상적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회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무서운 겁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죠. 이것은 공의의 심판의 예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불의 심판 앞에서 여호와가 그는 참되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 앞장서서 하나님을 회방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두 번째, 지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방도 왔어요. 아방이 왜 왔겠습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갖다 잡아 죽이지 않고 이 바알과 아세라
850대 영적 싸움을 했던 건 뭡니까? 당연히 비겨도 이기는 거예요. 왜? 불이 안 내렸으니까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했다고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방의 생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바알 신이나 다 똑같은 신 아니냐? 편하게 한쪽은 맨날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쪽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바알 신전에 가서 얼마나 음탕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다 똑같은 신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놀라 두려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엘리야가 한마디만 하면 아방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혼톡하게 한, 이 땅을 3년 동안 가뭄든 것은 아왕과 그의 선대 왕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잘못이니까 왕에서 끌어내리라 그랬으면 백성들이 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선지자가 인기를 얻게 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종교적인 지도자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면 안 됩니다. 현대에도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이래라 저래라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얘기하죠. 가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아방에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평안히 가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서 아방에는 평안히 가소서. 나는 영적 싸움에 다른 신의 선지자와 싸움이지 아방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권한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하죠. 큰 비소식이 있습니다. 아방을 괴롭혔던 것 뭐였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아방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러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원수에게도 차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저희가 신학 대학원 때 이것을 참 많이 훈련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세예요. 무릎 꿇어 기도는 많이 했지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것 정말 불편한 자세입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해보십시오.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 불편하고 어렵지만 처절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지금 불 내린 시험은 하늘에서 불을 내는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주장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을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가뭄이 있고 천재 지변이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평안하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선지자 옆에는 항상 사환들이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냥 1대 850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유명했으니까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 위에 사환들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얘기를 하죠. 사원들에게서 바다 쪽을 봐라. 그래서 꼭대기에서 좀더 꼭대기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주여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렸는데 물은 못 내려 보다 보다 하고 의심하십니까? 우리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들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헛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죠. 그거는 옛날 얘기 아닙니까? 나에겐 지금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는 이런 표징이 없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한번 기도하지 마시고, 두 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두번 기도하다 다시 물어보십시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세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
또 물어보십시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네번 하십시오. 다섯 번 하십시오. 여섯 번 하십시오. 일곱 번. 일곱 번은 완성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하와님, 바다 쪽에 사람 손만한 조그만 그런 것이 구름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작은 구름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정적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3년 동안 찾아봤다. 아하마게입니다. 비가 올 테니까 비로 인해서 길이 막히 전에 먼저 올라가소서. 엘리야는 아방을 왕 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방이 주장한 게 뭐였어요? 저 엘리야가 나를 왕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를 품어서 이 땅이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세상에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하지 않으신 거지 그들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질 정도로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놀랄 정도로 내리게 됩니다. 이때 비가 크게 나니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제 놀래가지고 자기는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차 빨리죠. 말이 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히셔서 그 마차보다 빠르게 엘리야가 먼저 앞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존경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을 때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의 기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아둔한 백성들까지도 한번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과 인기는 그 당시에 아방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제단을 회복시키십시오. 거짓말했던 거, 범죄했던 거, 더러운 일 했던 거, 타락했던 거, 그것을 감추지 않고서 회개하지 않고서 아무리 기도해도 깨진 독에 물붓기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주의 전이 회복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아오십시오. 다른 것은 다 바쁘다고 하면서 바쁜 일에 세상 일에 먼저 우선순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 한다면 거기는 깨진 독과 똑같습니다. 제단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두려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리석은 때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로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금요 사랑방에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감사 노트를 적고 감사한 일을 하는 것에 참 감사한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표징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응답이 있는데도 역사가 있는데 감사할지 모르는 것은 그건 돌덩어리와 똑같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래된 기도, 우리 교회의 오래된 기도들이 응답되기 시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뭄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오래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역사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와 헌신과 순종을 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거룩해지며 타락한 백성들은 회개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했던 엘리야의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와 열정과 순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들 나만을 위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축복이 도랑을 차고 넘으며 모든 어려움이 타고 없어지는 성령의 불과 축복의 강물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거든 그릇된 신념에서 세상을 평화를 주는 부유의 신 바알과 아세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종국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패망의 길입니다. 아버지 돌아서서 돌이키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을 보고서 회개한 것처럼 그들의 삶에 회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 축복 안에 올바르게 돌아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달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